올라, 김국입니다. 김국. 이 굴 들어간 김국 한 그릇 뜨끈하게 먹고 나면은 온몸이 다 나긋나긋나긋해지겠죠? 맛있겠다. 김. 와. 지금 이제 초겨울이니까 김이 나옵니다. 김이. 이거 신호동, 부산 강서구 신호동 신호부두입니다. 신호어촌입니다. 아, 이게 파래구나. 색깔이 너무 예쁘네. 향이 너무 좋네. 어선들이 전부 다 말 그대로 어선들입니다. 겨울에는 김을 하고 제철에 재생선들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신호활어회센터. 여기도 유명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김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 세계인이 좋아하는 김이 이런 식으로 수확을 해서 여기서 이제 김 만드는 공장으로 이게 넘어갑니다. 여기 또 부산 신호동 신호김이 좀 유명합니다. 저기는 지금 이제 그물을 출항하려고 그물을 만지고 있는 어선입니다. 꼭 무슨 동남아시아 어느 그 바다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꼭 동네 같이 생겼죠? 근데 이게 다 그게 아니고 부산 신호동에 배가 있는 곳이고 이런 곳들은 그 어업에 관련된 물품을 보관하고 그물을 보관한 집들이에요. 아, 지금 물살을 가르며 열심히 지금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것도 김을 따서 지금 김을 잔뜩 싣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배입니다. 김바구니 보이시죠? 계속 배가 들어오고 있네요. 11월, 12월 두 달간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김을 싣고. 여기가 신호 앞바다예요. 수영하고 가요. 이 정도 되면 이게 물이 빠진 거고요. 이게 밀물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썰물이 되면은 이 맨 밑에 여기 반들반들한 돌이 안 보입니다. 물이 차서. 열심히 이제 배 한 대가 또 회석 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저 노랑 박스들이 다 김을 싣고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오다 이제 속도를 딱 놓치네요. 지금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배가 한 대 지나가면은 그 파도 너울이 이렇게 일어나네요. 저 멀리 지금 저 멀리 배가 한 대 또 들어오고 있죠. 와, 진짜 세게 달려오네요. 와, 물찬 제비 같다는 표현이 여기서 맞네요.
카메라 지금 50배 줌으로 한번 당겨 봤습니다. 와, 정말 저 배가 지금 멀리 있는 거거든요. 진짜 어선배가 입항할 때 저렇게 빨리 달린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것도 또 다 길이 있기 때문에 어디쯤 와서 턴을 하고. 제 카메라가 저걸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와. 부산에서 신호동이 상당히 이게 지금 살기가 좋아요. 올레길이 있고요. 이 바다를 끼고 이 어선들이 있고요. 부두가 있고요. 아주 공기가 좋고 좋은 곳입니다. 이 소나무라는 곳이, 소나무 길이 굉장히 사람 몸에 좋은데, 여기가 한 30분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이 소나무로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이 소나무 길이 지금 현재로서는 한 30분 걷기인데 앞으로 1시간이 넘는 길로 연장을 한답니다. 이게 지금. 와, 여기는 지금 시골도 아니고 완전 도시도 아니고 시골과 도시가 맞물린 그런 곳이기 때문에 모든 혜택은 도시를 누리고 삶은 시골 맛을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파트 단지든 공원이든 참 요 운동기구 하나는 엄청 잘 돼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자, 열심히 배 한 대가 또 나갑니다. 이제 아침 비둘기들 또 이렇게 열심히 모이를 주워 먹고 있고. 와, 이게 퐁룡굴이죠? 네, 퐁룡굴. 아, 맛있게 생겼네요. 맛있어요. 이거 집에 보관해 놨다가, 네. 어떻게 씻지 말고, 네. 냉장고에, 네. 그냥 넣으세요. 눈물이라는 것만큼만 내가 다 비싸. 너무 오래 나면 맛이 없다. 그러면 그거, 아유, 꼬리꼬리 묶고 마. 예, 네, 아니 그거 저기 저 씻을 때, 먹을 때 씻을 때 한 번만 씻어요? 아, 한 두 번 씻으세요. 한 두 번 씻어요? 그러면 제가 속골에 건져 담아가 손으로. 그 다음에 한 번만 보면 돼요. 이게 김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요, 물김이에요. 지금은 이게 시중에 많이 팔잖아요. 11월 김이 있고 12월 김이 있습니다. 모든 김은 촛불 나온 11월 김이 보드랍고 맛이 있습니다. 생굴을 넣고 김국을 끓이면요, 그렇게 맛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한 줌씩 씻지 마시고 구입해 오시면은 이렇게 한번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냉동을 시켜놨다가 하나씩 꺼내 드시면 1년 내내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이걸로 또 이제 그 김 따온 과정을 보셨잖아요. 저는 제 남편하고 연애할 때 시가댁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제 남편의 외갓집이죠. 거기를 갔더니 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 5시에 김밭에 가서 김을 뜯어다가 가져와서 씻어서 그거를 김을 다 김발에다가 부어가지고 햇빛에 엉덩이에 말려서 저녁에 그거를 다듬어서 만드는 과정까지 딱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김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김발에다가. 이거를 만드는 과정을 바다에서 김을 뜯어가지고, 이런 김을 뜯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 때까지 그 과정을 하루 다 지켜봤어요. 그 과정을 다 비디오 담아놨더라면은 지금쯤 대박일 건데, 40년 전에는 비디오가 어디 있어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는 제 머릿속에만 남아있어요. 그 추억과 그 모든 과정이. 와, 그때는 전부 다 자연 그대로 수공으로 직접 손으로 만들었었거든요. 아, 이걸로 이제 맛있는 김국을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김이 이렇게 빨간데 요게 끓게 되면은 이렇게 예쁘게 색이 변해요. 김국은 물을 많이 부으면 안 됩니다. 물을 조금만 부으셔야 돼요. 만약에 물을 많이 붓다 하면 이건 한강됩니다. 김에 비해서 물은 정말로 적게 부어야 돼요. 자작하게 부어야 되거든요. 진짜 반컵만, 딱 반컵만 부을 정도로 자작하게 부어야지 많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김국이 아니고 한강됩니다. 봐요. 물을 그렇게 조금 부었어도 여기는 참기름 넣고 지금 처음에 이거 끓였잖아요. 그리고 간은 조선장에다 맞추셔야 돼요. 어때요? 색깔 이쁘죠? 이제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딱 조선간장에다만 간을 합니다. 간 농도는 여러분 입맛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국은 매 끓이지 않아도 돼요. 이 색이 변할 정도로 포로록 끓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마늘만 딱 넣습니다. 마늘만 딱 넣어주면 끝이에요. 이제 간을 보세요. 아, 딱 좋아요. 되게 쉽죠? 겨울에 이 김국, 와, 이거 보세요. 이 굴 들어간 김국 한 그릇 뜨끈하게 먹고 나면은 온몸이 다 나긋나긋나긋해지겠죠? 굴 넣고 끓인 생김, 생김굴국. 이건 덤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 메뉴는 김국하고 파전이에요. 와우! 노릿노릿하게 너무 맛있겠죠? 요럴 때 생각나는 거 뭐죠? 생탁? 너무 맛있겠죠?